아니 김어준이가 좌파의 무슨 대마왕이라도 됩니까? 아니면 좌파의 무슨 오피니언 리더예요? 아, 그 사람이 그렇게 인생을 뭐 철학적으로 잘 살았고 그리고 대 무슨 문호 정도의 그 무슨 혁혁한 공을 세웠습니까? 아니면 역작을 뭐 만들어냈습니까? 아니 뭔데 김어준이를 비판하면은 KBS라는 이 공영방송에서 다시 그 김어준이 비판한 사람 출연자를 다시 불러서 구역과 사과를 시키고 야 이거 뭐 무슨 이런 나라가 됐고 이런 KBS가 됐나요? 야 이거는 해도 아 지금 조선일보에 난 건데요. 김어준이 이제 이런 말을 했었잖아요. 기자회견문 읽어보면 이용수 할머니에 대해서 이 할머니가 쓴 게 아닌 게 명백해 보인다. 냄새가 난다. 누군가 왜곡에 관여하는 게 아니냐 이러면서 TBS 뉴스 공장에서 이용수 할머니를 겨냥해서 이제 음모론을 제기했거든요. 할머니 배후에 누군가 있다 이런 발언을 했거든요. 그래서 이제 애국시민들이 많은 공분을 샀는데 애국시민뿐만 아니라 이게 뭐 그냥 일반 분들도 그렇잖아요. 누가 할머니 이 할머니를 또 몰라서 그래. 이 할머니가요 I Can Speak라는 영화 있었죠. 남은희 씨가 열연한 그래서 아마 그 여우 주연상도 타고 그랬을걸요. 그분이 거기서 이제 위안부 할머니로 나오는데 그 실제 주인공이 이 이용수 할머니예요. 그래서 이용수 할머니가요 늦게 또 공부도 하셨더라고요. 그래서 뭐 대학도 나왔고 늦게 그다음에 뒤늦게 이제 석사도 하고 그랬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리고 상당히 그 나중에 지적 능력을 키우신 분이에요. 그리고 일생을 얼마나 많은 한과 함께 살으셨습니까? 그러면 일반 사람이 생각 못하는 그 논리력이 고도의 논리력이 있다고 해서 할머니지만 발언 잘했다고 냄새가 난다. 할머니 배후에 누구가 있다. 너는 뭐 하는데 네가 할머니를 무슨 냄새가 난다고 배후에 누군가 있든 네가 무슨 자격으로 그런 얘기를 해. 김어준이가 네가 무슨 대문호야 대철학가야 네가 무슨 인생을 한 90 정도 이 할머니가 92세인데 92세 정도 살아서 네가 인생을 알아. 젊은 놈이 어따 대고 이용수 할머니를 해서 뭐 주접을 날려. 그런데 김어준이도 김어준이지만요 이 KBS 야 나니 이 저널리즘 토크쇼 제1화 저널리즘 토크쇼 제1화나 이 김어준 씨 발언을 씨가 아니다 신문에는 그렇게 나왔지만 김어준이의 발언을 지적한 사람이 있어요. 홍성일 서강대 언론문화연구소 연구원인데 이분이 이제 뭐라고 지적을 했냐면 이용수 고문이 개인적 의견을 표명하는데 많은 분의 도움을 받고 있다는 게 그게 어때서요? 이러면서 김어준 씨가 이용수 고문의 고립을 노리는 거 아닌가 이렇게 지적을 했어요. 그 저널리즘 토크쇼에 나와서 그랬더니 이제 악플이 무지하게 쏟아졌나봐요. 이거 이제 좌파 방송이니까 택해문들이 들어와서 이제 막 그 김어준이 이제 비판한다고 댓글을 엄청 남겼나봐요. 뭐 여기 기사에 나온 거 보니까 기레기라고 기레기까라고 앉혀놨더니 본인이 기레기 짓 하고 있다. 새로운 시대 참 언론인 김어준에 대한 열등감이 적나라했다. 뭐 누가 참 언론이냐 이런. 이게 아유 이것들이 KBS 아유 역겨워가지고 누가 참 이 시대의 참 언론인이래 김어준이 아우 나 진짜 오바이트 나온다 야 그리고 저널리즘 토크쇼가 공장장 김어준을 욕한다고 퀘스천 맞고 역겹다 이런 댓글이 줄을 이었대요. 얘라 이 아유 나 이제 욕 나오네. 너들이 역겹다. 그리고 또 프로그램 그 저널리즘 토크쇼 프로그램 팬카페에 이런 글도 있대요. 유명 스피커를 까면 본인도 멋있는 줄 아는 자뻑 이런 글들이 올라. 누가 유명 스피커야? 김어준이? 아, 유명하긴 하지. 근데 김어준이 까면 멋있는 줄 내가 그래서 김어준이 까는 줄 아냐? 나 이것들이 진짜 나 진짜 야 나 진짜 이거 나 진짜 야 백개문들아 야 이 저널리즘 토크쇼 뭐가 저널리즘이야 이 뷰 아유 나 이 KBS 이력우선 니네들이 공중파냐 쪽팔리는 줄 알아라 진짜 아니 이렇게 대한민국 공중파를 놀아놔도 됩니까? 어? 그러니까 이제 김어준 팬클럽들이 막 난리치고 백개문들이 난리치니까 KBS 저널리즘 토크쇼 제작진이요 그 아까 김어준 비판한 그 홍성일이란 분을 아주 유튜브 라이브 진행하면서 저널리즘 토크쇼 제2와 홍성일의 입장 이런 주제로 유튜브 라이브 진행하면서 그 양반 직접 사과하도록 했대요. 그러니까 그 양반 또 사과를 했네. 송구스럽습니다. 저의 부족한 토론 때문에 제가 봐도 밉상이더라 반성했습니다. 이야 그러면서 이런 말도 했대네. 김어준 씨가 이용수 고문에 대한 존중이 약했다는 판단이 들었습니다. 그 부분을 논리적으로 치밀하게 조직했으면 좋았겠지만 저의 역량 부족입니다. 이러면서 그 연구원님 표정이 아주 씁쓸해 보였다는데 이거 지금 뭐 하는 겁니까? 홍연구원도 그래요. 아무리 그 KBS에서 당신 이름은 앞으로 출연 못 시킨다 압박을 해도 그렇지 자기가 한 말을 이렇게 이거 김어준 비판한 말을 다시 주워 담는 정도가 아니라 이게 사과까지 합니까? 학자라는 분이
분이 홍성일이라는 분, 학자라는 분이 할 말 한 건데 그걸 사과까지 해요? 그리고 이 사람을 부엽꽃 데려다가 사과를 하게 만드냐? 그리고요, 진행자 최욱이 이런 말을 했네. 실망하셔서 그런지 채팅창에도 많이 안 들어와 계시고 지난 방송 시청률도 낮았다. 시청률 왜 낮은데? 그렇게 방송하는데 보겠냐? 그 사람 때문에 낮은 거야? 야, 그리고요. 아니야, 이것들은 진짜. 아, 이건 뭐 더 소개할 수가 없네. 오바이트가 나와서. 김어준이 무슨 성역이냐? 김어준이가 뭐 신이냐? 대깨문들 좌파들의 무슨 우상이야? 그건 비판하면 안 돼? 비판하는 사람 데려다가 다시 사과시켜. KBS에서. 무시무시한 사람들이네. 왜 이렇게 이 좌파들, 대깨문들, 그 다음에 이 정부에서 방송국 자체에서 그 교통상 방송뿐만 아니라 KBS에서부터 김어준을 이렇게 신처럼 모실까? 뭐 김어준한테 뭐 약점 잡힌 거 있냐? 아니면 김어준이 니들 무슨 권력을 잡아줬냐? 야, KBS에서 김어준을 무서워한다. 그래서 김어준 비판하면 데려다가 사과시킨다. 저널리즘 토크쇼? 저널리즘이 뭐야? 저널리즘이 뭐야? 저도 저널리스트의 한 사람인데요. 기자 생활도 했었고요. 방송 평론도 오래 했었고. 저널리즘이 뭔데 너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주접을 싸고 앉았어. 하늘 무서운 줄 알고 날뛰어라. 그러다가 큰일 난다. 아, 나 이것들이 진짜... 이런 세상입니다. 예, 그냥 둬야 되겠습니까? 뭉칩시다. 구독도 꾹꾹 눌러주시고요. 네, 진짜 뭉쳐서 뭔가 뻔때를 보여줘야 되겠습니다. 네, 마치겠습니다.